둘째 날 다시 만나자마자 열띤 논의가 시작됩니다. 참, 이 연습실을 바로 영상 제작 스튜디오로 꾸미기로 결정했답니다. 공간 자체를 좀 다르게, 기존에 우리 쓰던 무대랑은 좀 다른 그분을 두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습 촬영할 거죠. 아무래도 어두운 배경을 가진 극장 무대보다는 밝은 분위기의 세트를 세운 연습실이 더 온라인 공연에 어울리겠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자자, 장소도 결정됐으니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공연을 총괄하는 것은 연출가의 몫이죠. 하지만 영상 촬영이 가미되면서 영상 감독의 역할 역시 연출가와 버금가게 되었죠. 배우에게도 역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됩니다. 배우들의 동선과 시선을 카메라가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배우들이 자신을 비추는 카메라를 의식하고 연기를 해야 할지는 반드시 정하고 가야 할 문제죠. 그럼 고민을 가지고 오늘 연습을 다시 한번 보신다고 보면 될 거. 세트도 좀 어떻게 활용할지 보면 될 거. 음악적으로는 또 지금 MR까지 같이 해서 맞췄고 길이 조정하거나 체크하면서 한 에피소드씩 훑어 가고 가다가 좀 누구든지 멈춰 세우셔도 되니까 필요할 때는 멈춰 세우시면서 의견을 좀 나누면서 가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고! 다시 연습이 시작됩니다. 과연 호흡이 얼마나 맞을까요? 지난 연습 때 얘기됐던 하프글라스 테스트가 한창입니다. 무대에 입체감을 주기 위한 새로운 시도인데요. 오랜 경력의 영상 감독에게도 새로운 도전은 어렵기 마련입니다. 100년 넘은 어떤 영상 언어가 있고 또 근간에 드라마가 있고 또 1인 미디어로 영상 제작이 자유로운데 사실 연극은 메시지도 있고 주고 싶은 언어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또 연기자들의 열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킬링 타임으로 찍어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것을 집점에서 찍으면 기존에 있는 드라마와 영화와 또 비교가 되어져서 앞설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언어가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봐요. 시대가 원하는 거잖아요. 교육도 줌이라든가 이런 걸로 온라인화 되어 있고 음악계나 무용계나 관객을 1대1로 만났던 그 공연들이었는데 관객을 만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관객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새로운 장르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도가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이 영상하는 사람들, 또 공연 담당자들, 연극, 무용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거죠. 차라리 음악도 그렇잖아요. CD가 있고 무슨 뭐 파일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지만 굳이 공연장을 찾아서 그거를 생생하게 라이브로 듣는 그런 맛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졌을 때 과연 라이브가 음원화될 때 어떻게 그 중간계를 찾아가느냐. 다 공연계가 만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무대 공연을 온라인화하는 데는 작은 부분도 놓칠 수 없습니다. 소품이나 분장에서도 조금 더 달라져야겠죠. 하다면 지금 무대 세트가 바뀌면 세트가 되게 작아도 되게 좀 화려하거나 아기자기하게 이쁠 공간 안에서 뭐 머리가 뭐 다른 컬러를 좀 써본다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발이나 이런 걸 쓸 수. 무대 감독 역시 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무대 구조. 차라리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의 개념과 가깝겠죠. 직접 카메라로 들여다보며 무대와 세트의 접점을 찾아봅니다. 이제 조금씩 호흡이 맞아가나 봅니다. 어두웠던 분위기가 조금 밝아지네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을 알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조금씩 그 결실을 맺어가며 어색함을 이겨나갑니다. 공연 음악 역시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번 공연에서 음악 감독으로서 전체 음악에 대해서 디렉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라이브 연주가 저희가 있는데 온라인이라서 특별하게 바뀐 거는
저는 일단 없고, 근데 이제 관객이랑 이제 같이 하는 공연하고는 조금 공기가 좀 다르죠. 관객들 반응 저도 보면서 속도나 이런 여러 가지 호흡들을 만드는데 그런 거 없이 좀 약간 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습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공연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우리는 무대 공연의 뜨거운 감동을 멀리 있는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온라인 공연 영상을 제작하는 첫날. 연습장이 공연장으로 완전히 탈바꿈됐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준비한 결과라네요. 무대와 카메라, 그리고 조명 모두 준비가 끝나갑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카메라 앵글을 이용한 다양한 영상 기법이 시도됩니다. 또 네모 안에 얼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건물 모양 소품에 구멍을 뚫어 창문 효과를 내려는 시도. 과연 화면에는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카메라 렌즈가 부담스러웠지만 렌즈 밖이 관객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니, 그 목소리 뭐가 이건데? 눈길을 왔던 델라가. 무대 조명과는 별도로 카메라에 비춰질 배우들을 위한 조명 설치가 끝났습니다. 조명 위치에 맞는 배우들의 위치도 정해줍니다. 이러면 여기는 어두워서 안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절대 오면 안 되고요. 한 발 다 뒤로. 드디어 촬영이 시작됩니다. 과연 준비한 대로 무대의 감동이 영상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스태프들은 한순간도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촬영을 멈추는 연출자. 아직까지 배우의 시선 처리가 문제인가 봅니다. 사실 다른 배우들과 눈을 맞추면서 공연하던 것이 익숙한 배우들에게 카메라를 보는 것은 여전히 낯선 모양입니다. 카메라 바로 위쪽을 좀 봐준다라든가 아래쪽을 봐준다라든가 정도로만 시선을 정리하고 가면. 근데 제가 이렇게 모니터로 지금 보면서는 느껴지는 게 그렇지 않아서 지금 좀 걸리는 것 같거든요. 되게 산만해질 것 같아서. 아직 다 좁혀지지 않은 무대 공연과 영상의 거리. 과연 오늘 무사히 공연 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갈게요. 바로 카메라 롤. 롤. 자, 롤. 다시 촬영이 시작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연출자의 눈에는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그때 들어. 무스페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카메라. 무대 공연과는 사뭇 다른 배우의 연기. 카메라 화면에 잘 보이게 하려는 배우들의 노력도 계속됩니다. 이제 좀 만족한 모습의 연출자. 휴, 다행이네요. 오랜 시간 논의해서 만든 아이디어들이 이제 조금씩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거울을 보며 연기하는 배우의 모습. 어때요? 실감나죠? 끝! 네. 볼게요. 마이크가 서현 씨가 반대쪽에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쪽 면을 많이 쓰던데 마이크 계속 있는 게 단첩과 붙은 게 되게 걸리더라고. 근데 지금 무대 공연이라면 그냥 넘어갈 문제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그렇지 못하네요. 이쪽으로 가지 그때는 또 어제부터 세트를 지금 연습실에다가 세워놓고. 지금 촬영팀하고 같이 1차적으로 좀 촬영을 하는 날이네요. 저희가 촬영 장비랑 조명이랑 빌린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내에 좀 찍을 것들 찍고 나서 저희끼리 조금 더 추가적으로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그 시간 내에 다 찍기 위해서 좀 빠듯하게 일정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든 스태프들. 휴식 시간인데도 쉬지 않고 계속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의 에피소드를 끝내고 다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준비합니다.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네요.
무대 공연이었다면 그냥 넘겨야 했던 실수. 하지만 카메라 앞은 다릅니다. 최상의 연기를 담기 위해 다시 촬영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이 계속되는 동안 연출자의 고민은 단 하나. 어떻게 하면 무대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객조? 여기 카메라가 여기 걸리는 것 같아. 여기 애매한 자리에 와서 갖고는 여기서 얘기를 하면.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마음에 들 때까지 촬영은 계속됩니다. 결국 늦은 밤까지 계속된 촬영. 드디어 끝이 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함께 노력했던 결과물.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길을 걷던 델라가 발길을 멈춘 상점 간판에는 마담 소프로니 각종 미용 머리용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은 없어요. 대답을 해도 시원찮아. 아, 됐어요. 이리 주세요. 온 시세 쳐서 $35. 이거. 마침내 원하던 것을 발견한 델라는 짐을 위해 꼭 맞춰놓은 듯한 그 물건 앞에 우뚝 섰습니다. 머리를 잘랐지. 처참하게 잘려나간 머리를 차분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글벙글 할아버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 행복해 아 저기 저 암소 그게 더 나아요 더러운 털양말로 겨울을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 안녕 관객들하고 함께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그리고 이 관객들의 리액션 그 주고받는 것들이 사라지니까 뭐 그것에 대한 어떤 낯설음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좀 오히려 더 좀 경직되고 스스로 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또 이번 작업을 통해서 또 어떻게 극복을 할까가 또 배우로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공연을 영상화한 것과 영화나 드라마가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차별성을 두고 우리가 사랑하는 공연이 무대가 관객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제3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에 맞춰서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지금은 과도기고 실험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하는 거, 조금은 의도대로 나오지 않는 거 이런 것들 겁내지 않고 계속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통해서 때도 생동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굉장히 에너지를 내려고 하지만 이런 경험이 없는 배우로서는 좀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관객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에 많이 익숙해져야겠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저희가 전달해드리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는지 많은 고민과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카메라에 많이 익숙하지 않은 무대만 해보시는 배우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메라에 익숙해지십시다,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공연 관계자들은 이 영상이라는 매체를 일단 빠른 속도로 습득을 하고 그거에 맞는 언어를 습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완전히 틀린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찾아야겠죠. 근데 어차피 공연이라는 게 카메라를 통해서 네모난 화면에 영상으로 바뀌면 영상을 위한 컨텐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연을 고집하면서 영상으로 알아서 잘 담아줄 순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다시 다 바꿔야 돼요. 영상의 언어로. 그러지 않으면 영상은 그냥 녹화물이에요. 온라인 콘텐츠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록물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아티스트들이 항상 자기 작업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하는데 장르적인 이 구분 속에서도 이 공연객
쪽에서도 영상 콘텐츠로 다시 제작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좀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연은 공연이되 희곡과 그리고 배우가 같이 있는 그리고 관객이 있는 공연이되 예전의 무대 언어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 연극과 영상을 합쳐놓은 새로운 무대 언어 연출적 방법들이 시도되고 좀 도전해볼 과제들이 지금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 저의 공연이 아닌 그냥 이 공연계 전체에서 봤을 때는 트라이브처럼 처음에 영국에서 했던 공연을 뭐 지금 저희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거리가 멀어졌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관객들에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코로나19가 만든 어려운 상황에도 온라인으로 관객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한 배우들과 스태프들. 당장 지금은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노력은 계속되겠죠? 힘들고 어렵지만 먼 곳에서도 관객이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누구나 저희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잘 살린다면 분명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오늘의 시행착오들이 쌓이면 분명 무대의 감동을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